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제가 요즘 뭐 날씨가 오늘도 너무 더워서 집에서 뭐 잠옷대 온 겸 낮에 요거 하나로 그냥 여름을 지금 나고 있는데 요걸 요렇게 좀 벗으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가디건 좀 둘러서 여기 살을 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초를 많이 샀지 뭐예요. 요거 이게 굉장히 큰데 리터로는 5리터짜리예요. 5리터짜리고 원갤런이 훨씬 넘는 요런 식초를 샀는데 요거는 제가 냉면 김치나 피클 종류를 애플 사이다 비니거로 만들어 보니까 맛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뭐죠? 쨍한 맛? 아주 새콤한 게 쨍한 맛이 없어서 요걸로 피클하고 냉면 김치는 요걸로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할 때도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걸 샀고 요렇게 애플사이다 비니거 3개가 이렇게 번들로 나와서 요거를 3개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 코스코는 이게 안 좋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물건을 쟁여놓고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 떨어지면 하나 사고 하나 정도 뭐 쟁여놓을까? 아니면 요거가 한 뭐 요 정도가 남아야 다음에 갈 땐 사야 되겠다 아니면 뭐 떨어진 채로 좀 버텨보다가 이거 제 마음에 맞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식초를 쟁여놓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지금. 그런데 뭐 코스코를 가서 저렴하게 샀으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애플사이다 비니거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요거 사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댓글에 팁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유용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요리에는 요거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또 새콤달콤한 거 요거 여름에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그 대신 피클은 요걸로 담가 보니까 제가 맛이 좀 밍밍한 맛이 생기고 냉면 김치를 담그면 무를 건져 먹고 그 국물을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까워요. 푹 잠기게 담그면 이게 아깝더라고요. 맛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피클이나 냉면 김치는 이걸로 하고 음식에 넣어서 먹는 그런 드레싱이나 이럴 때는 이걸 이용하는데 모든 요리는 요거를 또 세수할 때 또 머리를 감고 린스 대용으로 요거를 한번 헹군 다음에 맑은 물로 한번 대충 이렇게 헹궈서 하면은 좋다고 해서 저도 요거를 린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요걸로만 간단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욕실에 두고요. 네, 머리 감을 때 펌프질 몇 번만 해서 머리 한번 헹궈주고 또 세수할 때도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맥방울 떨어뜨려서 맑은 물에 마지막 헹궈주고 이렇게 마지막 세안을 좀 해주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하죠. 굳이 저는 요거가 있어서 그런데 요 병이 없어도 사실 요런 병이 플라스틱 병이 집에서 많이 남잖아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요런 거를 좀 이렇게 벗기시고 그대로 요거를 부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요거는 세안할 때도 이용하시지만 또 요걸 또 이렇게 소분해서 목욕탕에 두시면 청소할 때도 욕조나 또 세면대 이렇게 청소하실 때도 또 이렇게 쓰시면 아주 간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분무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음식 외에 사용하는 거는 강아지 또 집에서 목욕을 시키는데 마지막 헹굴 때 이렇게 한두 방울 해서 고기에 이렇게 조금 앉혀놔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항균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저희 강아지도 많아서 강아지 모욕할 때도 이걸 좀 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이용하세요? 또 이런 전기포트 안에 보면은 물때가 이렇게 껴서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찬 잎을 또 바로 넣고 끓이는 경우에도 이렇게 때가 좀 끼죠. 이럴 때도 이런 식초를 좀 한 두 숟갈 들이붓고, 심할 때는 한 반 컵 정도 들이붓고 물 한 컵 넣고 해서 이걸 딱 켜놓으면, 몇 번 켜놓으면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스테인리스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수저 같은 경우도 저희들끼리 쓰는 거니까 뭐 삶지는 않더라도요, 간혹 이렇게 이걸로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채반에 받쳐서 한번 이렇게 튀겨주는 거죠. 그럴 때도 식초물을 이렇게 사용하면요, 그 수저가 아주 아주 새 것처럼 반짝반짝해져요. 그래서 뭐 식초는 이렇게 다용도로, 도마 같은 경우도 다른 거로 세척하는 것보다는 나무 도마 같은 경우에 밑에가 곰팡이 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요거 식초 한두 방울 이렇게 분무기로 해서 싹 마른 걸레질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여름에 물에다가 직접 타서 먹어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하다 말다 잘 못 먹는 이유가,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아 식초 좋다 그러니까 한 두 숟갈 넣어가지고 쫙 마셔다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소량,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가지고 희석해서 아 이 정도면 너무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겠다 하는 정도만 넣으세요. 그래서 식후에 이렇게 마시면, 또 아주 여름에 갈증 날 때 이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맹물보다 오히려 난 것 같고요. 미지근한 물에 타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얼음에다가 요거 약간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또 상쾌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용한 팁들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저도 열심히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